뚝딱! 안녕 친구들! 뚝딱이가 왔어요! 고양이다! 얘들아! 숨어! 띠로링! 마주쳐버렸다. 고양이가 샌디가 마주보고 있는 사진! 이 둘은 서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이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 매진 시간에 봤던 이 동화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평화로운 소통마을에 샌디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고양이 한 마리가 이사를 했대. 고양이가 새로 온 후부터는 샌디들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야. 밥을 먹을 때도 계속해서 고양이가 쫓아왔거든. 그래서 샌디들은 계속해서 도망가기 바빴어. 그러다가 샌디들은 생각했지. 고양이가 쫓아오는 걸 미리 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샌디들은 아주 특별한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방울을 만들게 되었지. 그렇지만 고민이 생겼어. 누가 고양이한테 가서 이 방울을 달아야 할지. 우리 샌디들이 이 스마트 방울을 어떻게 고양이한테 달아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같이 도와줘볼까? 나와라 뚝딱 찍찍찍찍찍찍 지머리띠 흑장. 이렇게 뒤에 띠기를 떼서 직접 머리에 착용해볼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아주아주 용감한 씩씩한 샌디가 되었다구. 그리고 이 종이는 우리가 고양이 목에 어떻게 들키지 않고 이 방울을 매달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잘 보니까 샌디들은 양체 열심히 방울을 옮기고 있어. 고양이도 동그란 방울을 같이 매달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고양이한테 들키지 않고 소리나는 방울을 매달 수 있을까? 후다다닥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방울을 착 하고 붙이고 올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고양이가 눈을 뜨면 으악 하고 또 쫓아올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양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캬! 하면 어때? 하, 그러다가 고양이가 다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사실 고양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데 고양이랑 친구가 되고 싶단 말이지. 다치면 안 돼. 그러면 강아지 친구한테 한번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아, 정말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스마트 방울을 만들었잖아! 이 방울에 특별한 기능 하나를 더 추가해주자! 내 스마트 시계에 음성 변조 기능을 추가하는 거지! 그래서 방울에서 고양이 주인 목소리가 나게 하는 거야! 양아! 엄마 왔어! 이렇게! 그런 다음 방울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는 거야! 고양이가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스스로 방울을 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좋아 좋아! 이 방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보자!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스피커 스피커. 달콤한 눈빛으로 작전이 성공하는지 지켜보는 거지. 완성! 너무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야. 역시 메이커는 생각보다 다르다니까. 만약 뚝딱이처럼 선물을 포장해줄 친구들은 집이나 원에 있는 포장재료를 이용하면 더 멋지게 선물처럼 포장해줄 수 있을 거야. 이제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출발해볼까? 짜잔! 이건 선생님들한테 주는 고양이 판넬! 그리고 방울이야! 이 뒤에 이렇게 가림막을 세우면 서 있을 수 있는 고양이 판넬이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대작전 시작해볼까? 먼저 첫 번째 작전! 살금살금 조용히가 나가보기! 이번엔 두 번째 작전! 고양이를 와! 하고 깜짝 놀래켜서 놀란 사이에 방울 달기! 해볼까? 나 안 보고 있어. 한 다음에 야! 하고 도망가자! 따기만의 세 번째 작전! 선물처럼 예쁘게 포장해준 다음에 엄마 목소리를 낸다! 먼저 방울을 예쁘게 포장해준 다음에 선물로 고양이한테 앞에 자고 있을 때 쓱 갖다가 놓아야 고양이 모르게.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지켜봐. 그리고 우리들만의 스마트 시계를 이용해서 양아! 엄마가 선물 사왔어!
스스로 방울을 목에 이렇게 쏙 달 수 있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작전 대성공 대성공. 이렇게 직접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니까 어땠어? 너무너무 재밌었지 않아?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스마트 방울을 이용해서 놀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들의 반짝이는 생각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해볼 수 있었어. 재미있는 생각이 가득했던 이번 1년, 멋진 메이커가 된 너희들을 위해서 뚝배기가 준비한 선물이 있지. 바로 친구들한테는 반짝 캐릭터 데이트. 이렇게 초록색 얼굴 뒤에는 너희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우리들의 특별했던 추억을 여기에 같이 보관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 수료 포스터랑 피켓은 선생님 들 거야. 이 앞에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나는 메이커! 라고 크게 외치면서 포토타임을 가져보면 어때?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잔뜩 생각해낼 수 있는 멋진 메이커가 되었어. 축하해 축하해.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특별한 기억, 반짝이는 생각들을 뚝딱이한테도 보여줘. 사진을 잘 각기 꺼서 보내주면 뚝딱이가 너희들의 작품을 모두 모아서 공유해줄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진 멋진 메이커. 그럼 안녕.